영탁, 어떤 전략으로 미스터트롯 결승전에서 대국민 투표로 우승 확정 지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자남TV 자남입니다. 여러분께서 자남이가 올린 영상에 무한한 댓글과 칭찬 많이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두 번째 우승 후보자, 무릎 치게 되는 영탁입니다. 시원한 가창력,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소위 말해 터지는 시원함, 그 시원함 속에 발로 찍는 리듬감, 그리고 이 서글서글함과 착함이 결승전에서는 무한한 열정, 그 열정이 국민들의 투표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람이가 좋아하는 첫 번째 영탁 노래, 막걸리 한 잔. 따라주는 막걸리 한 잔. 오디션 마스터 자람이가 이렇게 미스터트롯을 살펴보면 결승전에서는 작곡가가 선정해준 신곡, 그리고 본인 참가자가 가장 좋아하는 최애곡을 선택할 확률이 가장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영탁 지원자는 무릎이 네 무릎을 탁탁 칠 수 있는 두 곡을 선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창력이 두 곡 다 보일 수 있는 노래를 선택할 것 같단 말이죠. 그렇다면 영탁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처럼 반드시 신나는 댄스 트로트를 한 곡은 선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탁은 이렇게 시원하게 터뜨리면서 역시 영탁이다 라는 것으로 대국민 투표를 이루어낼 것으로 보입니다. 영탁이 부르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보시죠. 항상 미스트롯도 그렇고 정통이 먹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미스트롯도 1, 2, 3위는 정통 트롯에 전부 다 가까웠습니다. 영탁이 부르는 추억으로 가는 당신 살짝 살펴보시죠. 모든 것이 세월 속에 지워질 때면 그땐 내 맘 알게 될 거야. 하지만 6명의 다른 지원자들도 한 곡씩은 빠르거나 신나는 노래를 절반 이상의 지원자들은 선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고요? 두 곡의 노래를 부를 수 있기 때문이죠. 미스터트롯을 통해 처음 영탁이라는 지원자를 알게 된 여러분께서는 미스터트롯에서 보여준 밝고 신나고 착한 영탁의 모습과 함께 이제까지의 가수로서 활동한 트로트 가수, 트로트 음반을 낸 영탁으로서의 모습, 이러한 모습과는 다른 아, 내 실력은 이거야, 트롯맨으로서의 실력은 나 이 정도까지 열정 결승전에서 보여줄 수 있어, 그러한 다소 느린 템포, 침착한 템포의 트로트를 보여준다면 이 무한으로 해서의 팬들이 기다리는 그 열정이 쏟아지면서 그 또한 대국민 투표의 역전 가능성으로 점쳐질 수 있을 것입니다. 대국민 투표를 다 모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탁 너무 시원하다, 지금 이 시국에 내 기분 싹 트이게 만든다 라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목요일 대국민 투표로 결정되는 결승전, 여러분은 결정하셨죠? 자나미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 다른 지원자의 영상이 궁금하다면 알람 설정까지. 이상 자나미였습니다. 자나미가 추천하는 영탁 노래 두 번째, 영탁이 부릅니다. 안동역에서 밤이 깊은